우리 절이 칠보장사인데, 칠보장사에는 그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. 그 칠성봉 밑에 미륵바위라고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, 그 바위 옆에 등잔바위라고 하는 가시 씌워진 바위가 있는데, 그 바위에서 밤이면 불이 켜진다는 그 전설이 있고, 그 전설이 있게 되게 된 동기가 거기가 주전골이라고 그래서, 여기가 주전골이라고 그래가지고, 그, 돈을 만드는 곳이다. 지을 주자, 돈전 자.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그, 돈을 찍어서 만든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. 그 자리가 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포대화상을 모셨는데, 그 포대화상이 옛날부터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재신으로 알려져가지고, 포대화상 가까이 포대화상을 접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금전적인 그 운이 좋아진다.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재신으로 이렇게 알려져요. 우리 절에서 포대화상을 여기다 모시게 된 그런 동기가 그 주전거리라고 하는 그런 인연으로, 이쪽에 오게 되면 금전적으로, 경제적으로 어렵던 사람들이 괜찮아진다. 이런 설화가 있어요. 그래서 포대화상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포대화상을 모시게 됐습니다.